지역에서 극한 진행을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요리도 인생도 전부 다 사랑하는 인생 만렙 최고치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공감을 이끌어내는 진행을 선보이며 오신 만큼 아, 극한 식당에서 보여주실 진행력에 더욱 기대가 보여주십니다. 아, 네. 아, 역시 뭐. 네. 자, 우리 왼쪽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자, 왼쪽. 네.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오른쪽. 네. 아, 우리 선생님 씨. 네. 밑에서. 어떤 분을 출연시키고 싶냐고 물어보셨는데, 진짜로 그 김용만 선배님, 그 김용만 선배님이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리하는 걸 저는 정말 오래 봐왔지만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이 넘으셨거든요. 요 타이밍에 극한식탁에 한번 나오셔서 100세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걷어낼 과거들은 같이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네, 좀 눈물의 파티 한번 쏟아내고 또 맛있는 음식을 서로 먹으면서 두 분이 굉장히 친구같이 잘 지내시는데 그래서 극한식탁에 한번 꼭 모셔보고 싶은 요리 솜씨도 보고 싶고 네, 그런 그는 김용만 씨. 네. 혹시 송은희 씨가 보실 때는 네. 최윤석프님이 뭐 퍼포먼스가 강하잖아요. 네. 혹시 뭐 남편분이 나중에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 딱 꼴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셰프님은 알지만 그게 그렇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소금을 거기다 떨어뜨리잖아요. 네네네네. 다녀가 해오셨으니까 근데. 잘 배우지도 않은 분이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하면 저 일단 꼴보기 싫든 뭐 좋든 그냥 일단 생기고 얘기하고 예예예 아, 네. 좋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